만나면 좋은 친구 MBC. 난리다 난리. 빠르게 달리던 내 시간을 쫓아와 말하는 제주의 속삭임. Work plus vacation. 나를 기다리는 제주로. 지방에 있는 기관들은 지방 소멸에 대한 어떤 위기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의 젊은이들이 없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워케이션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면 될수록 지방도 더 상생을 할 수 있고, 서울 지역의 수도권에 근무하는, 특히 서울에 근무하는 근로자들도 더 일을 하면서 좀 새로운 곳에서 리프레시도 하고 윈윈할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시다시피 어촌은 인구 감소하고 노령화로 인해서 생산성 저하, 어득소득 감소 등 활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 워케이션 같은 차별화된 어촌 콘텐츠를 발굴해서 어득 소득도 증대하고 소멸 위기에 처한 어촌을 활성화시키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아, 네, 오늘 특이 사항은 없고 진행하던 업무 계속 이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인플루언서 SNS 올라오는 거 오늘 중에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에듀테크 회사에서 2년차 마케터로 일하고 있는 김지영입니다. 모르겠어. 어떡하지? 이거 아닌데. 네, 제가 이제 재택근무를 한 2년 정도 해가다 보니까 되게 일상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뭔가 다른 생각이나 영감을 받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원인이 약간 너무 이게 익숙해져 있고 편안하다 보니까 다른 걸 시도하지 않아서 이진 않을까? 이런 생각에 워케이션을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밖에 잠깐 나오니까 기분이 전환이 되네. 뭐 집에 있으면 좀 그렇지. 뭔가 내 패턴이 오, 저기요. 우리 애기 중이거든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니. 와. 너. 너를 빨리 제주도로 쫓겨보내. 그러니까 지금. 인천이. 그러니까 지금 나를 보내는 소리야 지금. 워케이션을 가면 이거 정리할 시간이 좀 있을 것 같아. 사람들 만나면서도 한 번 더 말하면서 정리되는 그런 것도 있잖아. 그래서 그런 것도 기대가 되고.
드디어 제주에 와서 첫 번째 바다에 도착을 해갑니다. 한 2분 정도 뒤에 도착을 하는데요. 너무너무 떨립니다. 제주도 바다 기다려라! 제가 제주도에 한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혼자 여행을 왔었는데 그때보다 더 떨렸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주도 왔을 때는 막 그렇게 떨림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오면서 되게 전날에 막 밤잠도 못 자고 되게 떨렸습니다. 뭔가 이게 이 오케이션을 하는 게 잘한 선택일까? 오케이션 했는데 뭐 큰 소득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했던 것 같고. 만년필을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에 한번 써보면서 되게 새롭고, 제가 만약에 만년필을 쓰는 시대에 살았더라면 이렇게 생각이 많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저는 생각이 너무 많아서 일기도 타자기로 치거든요. 뭔가 내 생각을 따라가지 못해서 내 펜사가. 근데 오늘 이렇게 만년필로 이렇게 쓰니까 뭔가 내 생각을 좀 천천히 따라가고, 그리고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보고, 네, 뭔가 단순해지고 천천히 온전히 뭔가 글씨 쓰는 거에만 집중할 수 있었어서 되게 새롭고 재미있고 진짜 로그아웃 되는 경험이었습니다. 우와, 이 안에 다락방인가 봐요. MZ세대 구별법을 알려드릴게요. 그 90년대생이 문 여는 방법은 따라다라따 이거고, 2000년생의 문 여는 방법은 두둥. 와, 나무랑 대박이다. 거의 무슨 단독주택 같네. 오, 뭐가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저기 오징어 배가 보이네요. 아침에 해 뜨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저기 멀리 섬 보이시나요? 저기가 우도라고 합니다. 저는 아침 일찍 출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준비를 다 마쳤고요. 다만 재택로이기 때문에 바지는 아직 편안한 바지를 입고 있습니다. 일할 때는 편한 바지가 좋아서 주로 편한 바지를 입고 있어요.
지금 여기가 햇살이 진짜 잘 들어와가지고 되게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마치 아직 여름이 가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되게 뭔가 나가서 놀고 싶은 마음도 들고 뭔가 설레네요. 알 수 없는 언어의 작업대를 들으며 탁자 위에 사과들을 나눠 먹었지. 흙 묻은 장화를 하나씩 신고 숲의 너머에 있는 밭으로 가네. 여기저기 풀숲에 흩어져 있는 달팽이를 밟을까 조심. 뭔가 아직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어려운 나이일 수도 있는 걸 아는데 너무 빨리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싶고 너무 좋은 사람 벌써 좋은 사람 벌써 다 해낸 사람 벌써 뭔가 자기 갈 길이 알고 있는 사람 나이가 들어가니까 어른들이 들으시면 좀 웃을 수도 있지만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환영합니다. 저 사장님 뵙고 싶어가지고 서울에서부터 왔는데 네, 혹시 네 잠깐 네. 이것저것 여쭤볼 수 네. 있을까요? 네. 네. 어렸을 때 상상했던 내 모습이랑 지금이랑 어떻게 다르고 같고 네. 그런지가 저는 뭐 어렸을 때 미래에 대해서 큰 상상을 한 거 없고 그냥 제가 좋아하는 일이 그냥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어떤 그런 삶이고 철학적 성향이 되게 강했고 글 쓰는 그런 삶으로서의 제가 삶을 사는 그거는 그냥 큰 미래에 대한 상상이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관심과 열정에 따라서 제 삶이 이렇게 인도되었다고 볼 수 있고 제 머릿속에 근데 하나 안 들어있지 않았던 거는 경제적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그런 생각은 제 머릿속에 한 번도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던 일인 것 같아요. 어떤 일에 대해서만 집중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그 일이 결과적으로 그냥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이제 좀 거기에 대해서 낙천적으로 생각을 많이 해왔었죠. 네. 그 낙천적인 것 사이에서 현실 사이의 괴리는 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제가 대학교 입학할 때 가치관 쓰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세상의 고민을 내 고민처럼 고민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세상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해결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쓰고 대학을 다니었는데 이제는 내 고민도 못 해결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고민 너무 거만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처럼 이렇게 변화나 흔들림이나 내 문제도 해결 못하는데 이런 생각은 안 드셨어요? 내 문제도 해결 그런 자책은 별로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어릴 때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민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뭔가 도덕적으로 우월한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아니라 지금 에듀테크 일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 에듀테크를 아마 그 만드는 그런 이제 그런 어떤 거 안에도 세상이 지금 존재하는 어떤 그런 고통의 어떤 부분들에 대한 하나의 실마리, 문제의식 안에는 다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다 있었을 거예요, 아마. 네. 아직 정답은 찾지 못한 것 같지만 그래도 정답을 찾아가는 가기 위한 힌트? 아니면 뭐 게임 보면 아이템들 있잖아요. 어떤 최종 보스를 만나기 위해서 아이템을 모으는 그런 과정처럼 저에게 꼭 필요한 어떤 무기를 장착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조금 이제 나이가 찼는지
이렇게 해 뜨는 거 보니까 되게 기분이 새롭고 정화되는 기분이 드네요. 이래서 부모님이 일출 보러 가자고 매번 그러셨나 봐요. 앞으로의 워케이션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햇님한테 빌기도 했고 또 제가 앞으로 만날 사람들의 이야기에 제가 집중해서 잘 듣고 또 감사할 줄 알고 그리고 그걸 잘 나의 삶에 적용시켰으면 좋겠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소원을 빌어보았습니다. 요가는 20살 때부터 기회가 계속 있었어서 꾸준히 해왔는데요. 힘든 날이나 마음을 좀 정리하고 싶을 때 근데 뭔가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기 어려울 때는 요가를 하면서 되게 마음의 위로를 받고는 했어요. 160도 들이키거나 준비 자세로 처음에는 내가 마음이 편하고 싶어서 한 건데 하다 보면 또 잘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드는 거예요. 내가 평상시에 그렇구나. 내가 일상을 살면서도 뭔가 그냥 하면 되는데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드는구나. 이런 거를 또 매트 위에서 깨달았습니다. 팔 쭉 뻗고 팔 더 한 번 더 뻗을게요. 다섯. 어딘가로 떠나고 싶어 너의 손을 꼭 붙잡고 어느 날은 night 빛이 쏟아지는 밤 너와 발을 맞춰 옛날에 어렸을 때부터 뭔가 나 언젠간 해녀 해보고 싶다 이런 꿈이 있었는데 제가 해녀가 되고 싶었던 이유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약간 자급자족에 대한 욕망이 좀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농부가 되고 싶은 마음도 들었었는데 되게 비슷한 이유로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획득해서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사람 이런 게 되게 멋있어 보여서 해녀가 되고 싶었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오늘 한 접시 제가 먹고 갈 수 있을까요? 네. 이거 온가하고 네. 먹기하고 전북하고 해삼하고 네. 한 접시 네. 먹고 네. 갈게요. 하고 감태 먹어가지고 뽀득뽀득하잖아요. 맛있어요. 뽀득뽀득하지. 일려보세요. 너무 맛있지. 대나무자. 자주 드세요? 우리가 안 먹으면 어떡해. 걔는 피부도 고아주는 게 덜. 지금 피부 엄청 고우세요, 진짜. 그래서인지. 해산물이 많이 먹어가지고 피부가 고가. 그러면 언제부터 해녀 시작하셨어요? 나는 한 30년에. 30년째 하고 계세요? 30년 더 넘은. 몇 살 때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면? 한 22살 때. 22살 때? 다른 일 하시다가 해녀 시작하셨어요? 원래 그 전에는? 아니, 원래 우리 저 뭐나 바다에만 허여가지고 바다에서 허연 거지. 그냥 이렇게 성인 돼서 바다 바로 나갔을 거예요. 예. 근데 그냥
처음 직장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뇨 해오시고 있는 거잖아요. 응, 계속. 어, 그러면 다른 거 해보고 싶은 마음은 안 드셨어요? 아니요, 아, 없어. 진짜요? 야, 어떻게 해요? 해녀가 해녀면서 벌 때는 좀 많이 수확을 버니까 네. 아쉬운 소리도 안 듣고 식당 예, 가면은 좀 먹고, 있고. 경우니까 우리가 직업이니까. 네. 예, 공무원들 직업하듯이 우리도 네. 이거 바다의 직업이니까 네. 난 해녀가 좋아. 아, 멋지다. 해녀가 너무 좋아. 맨날 가서 네. 그 우리 탈의실에서 네. 다 웃고, 가고 싶어. 아빠도 가고 싶고, 그런 것이 있어. 네. 바쁘셔가지고. 바쁘셔가지고. 모르겠어요. 이게 세대 차이인지는 모르겠는데 해녀분한테 몇 살 때부터 해녀 시작하셨냐고 했는데 22살 때부터 지금 30년 넘게 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거는 성향 차이인가? 아니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자기가 먹을 거 자기가 이렇게 수확할 수 있고 그런 게 너무 멋있어 보여가지고 해녀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거든요. 수영만 활동하면 해녀예요. 나 내일 날 두루마도 다 출려줄 테니까 진짜? 우리 바다에 와서 진짜? 진짜? 환영 우리 약속 저, 약속 진짜요? 전복도 키우고 네. 소라도 많이 잡고 우리 제주도에서 많이 먹으나 제주도니까 많이 먹어야 비싸고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떠났네 쉬는 상태였네 나 아직 것 없는 오래된 도시 제가 혼자 여행 왔다고 좀 심심한데 놀아달라고 사장님께 요청을 드렸더니 흔쾌히 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제주도 온 이유가 사실 워케이션을 하러 왔는데 나는 왜 이렇게 방황을 하고 있지? 이런 고민들을 해서 이렇게 워케이션을 오게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장님의 방황기도 궁금하고 일단은 지금 제가 이제 여러 주변 사람들이 실패라고 했던 사업이 저는 하나의 경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경험으로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업을 하는 게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가장 자기 스스로한테 이제 성공이나 뭐 그런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면 방황을 하시는 과정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찾으신 것 같아요? 저는 뭐 일단은 물을 되게 좋아해요. 바다를 좋아해서 네. 거기에 맞는 서핑도 하고 제가 여기 사계리에 그 이제 등록돼 있는 이제 4년차 해남이거든요. 아 진짜요? 예, 그것 또한 제가 이제 바다를 좋아하다 보니까 예, 그걸 하면서 되게 큰 만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해남 돼야겠다 한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네. 갑자기 그냥 원래 계속 좋아했었는데 문득 이제 진짜로 해야 되겠다 뭐 딱 그렇게 갑자기 그렇게 됐어요. 근데 뭐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의 길로 가야 한다, 미리 뭐 전문성을 깊게 파야 한다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듣는데 어쨌든 사장님께서는 이런저런 경험을 해보시고 네. 지금도 직업이 많으신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하다 그런 삶을 살게 되셨는지 이런 것도 궁금해요. 뭐 제가 하면서 이렇게 의심을 하거나 내가 이게 하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을 안 드는 일을 하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지금도 이제 해녀 물질을 하면서
저는 의심한 적은 딱 뭐냐면요. 힘들어서거든요. 네. 이거는 내 천직이다 네. 생각을 하는데 네. 단지 이제 너무 힘드니까 네. 말도 못하게 힘드니까 이게 그냥 힘든 거가 제일 애로사항이지만 그래도 정말로 선택을 잘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굳이 내가 이거를 좋아해라고 말하기 전에 주변 사람들이 넌 이거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라는 정도로 뭔가 좋아해야 진짜 그걸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선생님은 되게 취향이 확고한 사람이네요. 그렇죠. 사장님이 해주신 이야기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사장님이 서울에서 되게 여행사로 성공한 여행사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제주에 내려와서 그냥 제주 좋다, 제주에서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주에서 또 사업을 시작하셨대요. 그래서 뭔가 자기 확신이 있으면 그렇게 어려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하나 먹어요? 네. 귤철이요? 감사합니다. 입에 행복한 계절이야, 제주에서. 그래서 여기에 언제 자리를, 터를 잡으셨어요? 한 7년, 8년 되가나요? 계속 서울에 계시다가요? 고향이 서울이고. 직장도 하나 다니신 면 있고. 직장도 서울에서 계속 서울에서. 강남역 있는 근처. 바글바글 한 데서 벗어나셨네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번화한 곳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한가한 곳으로. 뭐가 제일 어려워요 지금 살면서? 살면서. 그 일하면서? 이 일하면서? 관계가 힘들어? 잠시만요. 괜찮아. 괜찮아. 울고 싶으면 우는 거지 뭐. 내가 우리 아버지 죽었을 때 눈물을 한 방울 안 흘렸던다는 거거든. 근데 방송을 찍는데 아버지 무덤 앞에 가가지고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질문이 이런 거였어. 아버지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88년도에 돌아가실 때 눈물 한 방울 안 흘렸던 놈입니다. 이 얘기를 딱 하는데 눈물이 터졌어. 그래. 한 6개월 동안 아버지 이름만, 아버지의 아자만 나오면 눈물이 나가지고. 근데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유해되는 거라고, 슬픔이라고. 눈물이 나면 언젠가는 흘리게 되는 거라고. 괜찮다. 뭔가 어려움이 있구나. 얘기하지 않아도 돼. 괜찮아. 사실 막 생각해보면 다
괜찮은 것 같거든요. 막 회사도 나쁘지 않고. 근데 힘든 내 자신이 좀 엥? 이렇게 왜지? 뭐 이런 게 힘들 수도 있지. 판단이라는 건 사실 되게 주관적인 것이라서 힘들 수 있는 거지. 퍼펙트한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런 것 같아요. 뭐 바보 같은 짓이야, 그건. 다 잘하고 싶고. 아니 그런 게 본인을 이렇게 잘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는데 부족함들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인정하는 것도 또 때에 따라서는 필요하기도 하다. 그걸로 인해서 본인을 괴롭히지는 않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 부족함 좀 어때? 그거에 대한 인정이 필요해. 아직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받아들이는 거지. 세월이 가면, 시간이 가면. 저처럼 이렇게 변화나 흔들림이나 내 문제도 해결 못하는데 이런 생각은 안 해요. 다른 거 해보고 싶은 마음은 안 드셨어요? 뭔가 지금 그걸 한꺼번에 다 하지 않으면 시간이 날 기다려주지 않을 것 같고 막 이런. 관계가 힘들어? 잠시만요. 괜찮아? 오, 이렇게 멋진 공간을 만드셨고 오래 살아온 어른이고 그런 사람이 괜찮다고 말해주고 힘드냐고 좀 진심으로 물어봐 주는 것 같으니까 그게 되게 위로가 되었나 봐요. 그 말 자체로. 어느 날 문득 멈춰진 life 바라진 시간 그 속에 mind 아무 일도 전혀 없듯이 결국 제자리로 찾아가 모든 시간들은 멈춰서 계속 나의 빛을 찾아가. 일단 빈스를 한 달 만에 본 건데 되게 반가웠고 그리고 빈스랑 또 이야기할 수 있어서 마음이 편해졌어요. 사실 워케이션 하면서 이제 모르는 분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약간 긴장했던 마음도 있는데 빈스랑 만나니까 뭔가 마음이 되게 편해지고 긴장이 풀리는 느낌? 뭔가 그때 왔을 때는 고민을 다 해결한 모습이어서 되게 좋았는데 맞아 다시 약간의 그 고민을 안고 제주로 왔다 그래서 무슨 일이야? 왜 무슨 그래? 일이냐면 그냥 그때 그러니까 내가 올해 되게 대학원 준비를 하고 있었잖아. 대학원에 가고 싶다고 마음이 든 것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맞나? 내가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되나? 이런 질문이 계속 드니까 그러면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 뭔가 진짜 해보고 싶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해야 할 것만 같은 거 뭔가 전문성을 쌓는 일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목표가 뚜렷하지 않으니까 가는 게 너무 어려운 거야 거기까지 근데 그 경험이 내가 여태까지 해보지 못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 뭔가를 달성하지 못한 거 거기서 약간 아 이렇게도 흘러가는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냥 에? 왜 이러지? 이렇게 나 이런 사람 아닌데? 너 뭐 어떻게 된 거지? 이런 거 하나랑 막 약간 과부하가 타 왔어가지고 제주에 내려와서 너랑 나 이제 좀 아무것도 안 해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근데 왜 더 힘들었을까? 약간 그 뭔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그 믿음이 되게 부족 그냥 그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 같고 그리고 뭔가 뭐 너 지금 자체로 온전하고 충분하다라는 말을 너도 맨날 해주잖아 근데 나 그게 너무 안 받아들여지는 사람이라서 엥? 지금 나 더 달려야 되는데? 약간 이런 마음이 계속 있어서 그래서 더 힘들었던 것 같아 뭔가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도 진짜 되나? 이런 이렇게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잖아 맞지, 그치 않아? 그치. 너무 열심히 살잖아 일도 하고 운동도 다니고 그러니까. 막 친구도 만나고 가끔 책도 읽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놓아버렸다는 그 느낌이 싫은 거니까. 그런가 봐. 내가 목표 지점을 정해두지 않고 그치?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산다는 맞아. 살고 있는 게 조금 좀 그런가 봐. 저 익숙하지 않고 이렇게 만나. 그리고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이미 다 달려가고 있는 것 그렇지, 같고 그렇지. 이미 나보다 잘난 사람들도 더 열심히 나보다 열심히 살고 있고 나 이렇게 한가찌개에 있어도 되나? 한가찌개? 한가찌개에 있어도 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지. 그렇구나. 빈스를 만나는 게 답을 얻으려고 만나는 것은 아니에요. 빈스를 만나면서 이야기하고 친구가 들어주고 또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내 상황이 어떻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아 내가 진짜 하고 있던 고민은 이런 거구나 뭘 깨달을 때도 있고 사실 나 별 고민 없구나 이렇게 깨달을 때도 있어요. 약간 그 보진 않았지만 그 뭐냐 나이도 나오는 거 보니 청 스물다섯 스물하나 그 타이틀 있잖아 아. 엄청 청춘스러워 그지 우 딱 그 느낌 우 이제 그 나이가 우리 나이가 절대 될 수 없다는 게 좀 슬프네 그래 어 그래 난 좋아 지나가서 그래 지나와서 너무 어제 제가 저와의 대화를 하면서 깨달은 건데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고 그랬던 게 어떤 정확한 레퍼런스를 찾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사람들의 삶은 다 달랐지만 뭐 핵심적인 것들은 다 비슷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 핵심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다 다른 삶을 살고 계신 거예요. 어떤 분은 뭐 30년간 해녀를 하시는 것처럼 한 가지의 일을 몇 년 동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되게 뭐 3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직장을 바꾸면서 또 어떤 분은 뭐 직장을 오래 다니다가 자기가 진짜 원하는 일을 하고 이렇게 되게 다양하게 살아오면서 자신의 삶을 만족하시는 걸 보면서 오케이션 오기 전에는 그게 되게 엄청 큰 부담감이고 누가 내 인생 좀 대신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 일주일간의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어쩌면 내가 내 삶을 살고 내만의 길을 만드는 게 책임감이고 부담감일 수도 있지만 그 과정을 즐겁게 해나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